마다 이렇게 꽃이 많으냐. 네네. 너무 예뻐. 너무 예쁘죠? 네. 이거 네가 다 심었나 보다. 네, 제가 다 심었어요. 노랑, 네. 핑크, 빨간 가지. 아이고 예뻐라. 너는 참 젊은 애가 젊어서부터 이렇게 많이 불을 축적했구나. 자연을 워낙 좋아하니까 선생님, 자연을 좋아해서. When I was a little girl, I never was a princess type. 해발 110m에 위치한 자연 속에 지어진 그림 같은 집. 와, 풍경 하나는 정말 예술이네요. 야, 우리 저기서 밥 먹으면 참 좋겠다. 네, 네. 이따가 밥해서 저기서 먹자고. 야. 혜정아, 네. 너가 정말 조금도 안 늙었어. 그냥 옛날보다 오히려 더 고와졌어. 그냥 더 편안해 보이고. 조금 편안해졌겠죠, 선생님. 내려놓으니까. 그리고 편안하고 좋아요. 또 공부를 해갖고 8월 달에 저기 박사는 아니고 석사 학위 받아요. 그래, 누가 공부를 한다고 그러면 그게 기특해. 네. 그러니까 배우는 또 이제 뭐 타인의 삶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자꾸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지 감수성이 풍부해지잖아. 얘는 말하는 것도 제가 기분 나쁘게 해. 자, 그러면 선생님, 더위에 오시느라고 너무 애쓰셔서 제가 맛있는 거를 준비해 드리려고요. 말만 들어도 야 배가 부르다. 네네네. 네. 쥐고 계세요. 네. 네, 맛있는 거 할게요.